안녕하십니까. JB가드센터 나무의 전설입니다. 네, 2023년 새해가 밝은 만큼 오늘 좋은 소식 제가 들고 왔는데, JB가드센터 오늘 1월 마지막입니다. 1월 31일인데, JB가드센터에 바로 수국이 입고가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오늘 아침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입고가 됐습니다. 일단 수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침엽수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국에 대해서 한번 입고된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앞에 있는 품종 바로 뿌띠 시리즈가 들어와 있는데요. 뿌띠 이름도 귀엽죠. 뿌띠 플로리, 뿌띠 랜턴, 뿌띠 스타, 뿌띠 체리, 이렇게 네 가지 품종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새로 들어온 신품종이고 목수국 중에서도 굉장히 꽃대가 튼튼하게 나오면서 색깔도 아주 잘 들어가는 게 특징인데요. 한번 다른 품종들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자, 여기 있는 품종 뭘까요? 뿌띠 체리입니다. 뿌띠 체리 색깔이 체리처럼 아주 이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뿌띠 체리라는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뿌띠 시리즈는 시리즈 자체가 나무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네덜란드를 갔다 왔을 때도 상을 받아서 전시가 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라벨링이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벌써 꽃이 핀 것처럼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고, 뿌리 상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뿌리가 굉장히 잘 들어와 있죠? 이것들이 올해 꽃을 굉장히 많이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에 저희가 사무실로 이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우리 나무시장 개장 언제 하나요? 이런 식으로 많이 연락이 오는데, 바로 오늘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장고 안에서부터 하우스 안에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품종을 많이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놀러 오시면은 이런 수종들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3월에 오시게 되면 좀 바쁘기 때문에 제대로 못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국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일찍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품종 뿌띠 랜턴 시리즈가 있네요. 뿌띠 랜턴. 자, 이렇게 뿌띠 랜턴, 아마 랜턴처럼 빨갛게 밝게 빛을 비춰준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혹시 뿌띠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아, 이 뿌띠라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뭐라고 통할까요? 뿌띠, 귀여뽑짝한 거를 뿌띠 약간 이렇게 쓰이죠. 이게 프랑스 말인데 아무래도 좀 작게 이런 외성 이런 것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띠 시리즈는 나무 자체가 외성으로 나오면서 꽃대가 튼튼하게 나오고 꽃이 그럼 처지지가 않겠죠.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키웠을 때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시리즈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뒤에 또 와보니까 또 우리 모히또에 가서 몰디브 한잔하자는 이병헌님의 대사를 탄생시킨 모히또 수종이 있습니다. 이병헌 씨가 참 좋아할 것 같은 수국인데요. 이 영상 보시게 되면은 연락 주시면 제가 모히또 한주 서비스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무가 굉장히 상태 좋게 들어왔고, 이건 9cm 포트며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단가도 좀 저렴하면서 좀 다량으로 많이 심고 싶으신 분들이나 화분에서 재배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조그만 포트들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보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우리 또 새로운 대망의 품종. 네, 이렇게 앞으로 한번 가보니까 또 우리가 작년에 이 목수국 중에서 가장 뛰어난 수국 뽑으라고 하면 또 어떤 수국이 있었죠? 가든라이트 시리즈가 있었죠. 가든라이트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네. 가든라이트 중에서 화이트라이트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 화이트라이트, 이 우리가 수국 정원을 꾸밀 때 수국 중에서도 꽃 피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아나벨 수국이 딱 꽃이 지고 나면은 그때 화이트라이트 꽃이 굉장히 이쁘게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화이트라이트의 또 시리즈가 있습니다. 가든라이트 시리즈인데요. 올해 들어온 품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핑크라이트가 있죠. 이 화이트라이트는 아무래도 좀 붉은빛도 들어가긴 하지만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핑크라이트는 색깔이 더 진하게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저번에 서울정원 박람회에 이 화이트라이트를 심고 1년 만에 자란 모습을 가지고 갔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든라이트 시리즈는 우리나라 노지에서 심었을 때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을 하고요. 이 화이트라이트, 핑크라이트,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레드라이트가 있습니다. 자, 레드라이트 시리즈가 들어왔고 포트 크기 사이즈는 17cm 포트며 2리터 포트입니다. 이렇게 색깔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품종이 섞일 리가 없고요. 그리고 이 화분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멋있죠. 라벨과 화분 색깔이 이렇게 화려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정말 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꽃이 펴 있는 것 같은 이런 멋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이어서 또 라이트 시리즈가 또 여러 개가 있는데 그린 라이트, 레몬 라이트, 그리고 엑스 스몰 라이트 이렇게 세 가지가 더 들어오죠? 맞나요? 대단하네요. 네, 공부 많이 했죠? 네, 남아빠님이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레드 라이트 시리즈까지 있기 때문에 이 라이트, 가든 라이트, 우리 집의 가든에 불을 밝혀줄 이 품종들을 한번 또 가져가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네,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옆에 또 뭐 또 이렇게 있고 우리가 기존에 있던 품종들을 또 이렇게 꺼내놨습니다. 여기 제 우측에 있는 것이 바로 정말 수국 중에 대란을 일으켰던 대란이라고 하기엔 양이 좀 별로 없긴 했지만요.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리틀 스푸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리틀 스푸키. 자, 리틀 스푸키 사진 한번 띄워지고 있을 텐데요. 바로 이렇게 꽃대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나무가 정말 튼튼하게 자란다는 거고 이 리틀 스푸키의 꽃은 제가 주먹으로 몇 번 쳐봤는데도 넘어지질 않더라고요. 제 주먹이 굉장히 센데도 넘어가지 않은 걸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태풍이 와도 끄떡없을 꽃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나요? 확실한가요? 확실합니다. 아, 확실하다고 네, 합니다. 주먹이 좀 맵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뒤에는 우리 폴스타, 우리 영원한 향기나는 수국 폴스타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수국 정말 많이 들어왔죠? 보시면은 폴스타는 이렇게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스위치 오피리아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 바뀐다는 거죠. 계속해서 꽃 색깔이 바뀐다는 겁니다. 국내에서 꽃 색깔이 4번 정도가 바뀝니다. 라임색으로 시작해서 흰색, 그리고 핑크색, 붉은색까지 이렇게 4번의 색깔을 볼 수가 있고 향기가 정말 좋기 때문에 벌들이 모여요. 우리가 수국에서 꽃향기가 난다는 것은 정말 혁신적인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관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뒤에는 우리가 폴스타 좀 작은 사이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라벨도 이쁘게 해서 들어왔고 나무 상태도 정말 좋습니다. 자, 이 뒤에 가면은 우리가 향기나는 수국이 바로 폴스타가 있었는데 다른 분들이 아 조금 더 꽃 모양이 좀 다른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바로 이 비 스위트, 비 해피, 이 비 시리즈입니다. 비. 비. 비, 이. 이거 뭐 동사인가요? 비동사? 비 이제 벌이죠, 벌. 벌이죠? 꿀벌. 네, 비이이, 벌. 꿀벌을 이제 네, 뜻하는 용어인데, 말 그대로 벌을 끌어당기는 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꽃이 만개를 했을 때 벌들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에피 비스위트 시리즈인데 여기는 바로 비스위트 시리즈죠. 비스위트 시리즈고 지금 포트가 꽝꽝 얼려 있습니다. 이거 뭐 큰일 난 거 아닌가요? 큰일 난 거 아니죠? 이렇게 꽝꽝 얼려서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물 얼려서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 나무 상태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얼려서 저희가 노하우를 가지고 가져왔기 때문에 올해 꽃을 굉장히 많이 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비스위트 꽃 모양이 이제 이런 식으로 원추형의 꽃이 나오면서 꽃향기가 굉장히 좋은 품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해피, 비해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해피 품종이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것도 또 다른 시리즈고 이 비 시리즈도 좀 외성으로 자라나면서 꽃이 굉장히 크게 피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목수국이 현재 굉장히 많이 심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공사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품종들은 어떻게 보면 구품종이죠. 옛날 품종. 예, 이제 막 수국이 유행되기 시작했을 때 국내로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검증되지 않았던 품종들이 많이 들어와서 유통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여태까지 심어진 목수국들을 보면 키가 너무 많이 큽니다. 키가 너무 많이 크기 때문에 꽃대가 많이 넘어지죠. 그래서 그 넘어지는 게 그냥 넘어지는 것만이 문제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바로 넘어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수형이 그냥 넘어진 채로 굳어버리게 되는 한마디로 기형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꽃을 제대로 보게 해주려면은 전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인력을 들여야지만 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네, 꽃대가 넘어지지 않으면서도 향기가 좋고 꽃 색깔도 잘 들어가는 이런 새로운 목수국들을 품종을 또 새롭게 심어야지 많은 분들에게 우리 정원을 조성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조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JB 가수센터는 앞으로 더 좋은 수국들을 찾아서 많은 분들께 널리 알려드리고 또 공급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연구소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 배양에 대한 것들도 많이 하게 될 거고 품종 개발에 대한 것도 연구를 많이 하기 위해서 또 우리 남아빠님께서 힘차게 또 추진을 하고 계시니까요.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이런 좋은 품종들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는 역수출을 해서 우리나라의 품종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JB가드센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31일이고 굉장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세팅을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냐? 바로 추위에 굉장히 강한 식물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당장 심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한번 시간 내셔서 더 바빠지기 전에 한번 오셔가지고 나무의 전설 얼굴도 한번 보시고 우리 남아빠님도 한번 만나보시고 하시기 위해서는 한번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JB가드센터 나무의 전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